이른 방송을 마친 뒤 어느덧 새벽 2시가 다 돼가는 시간. 한 37분 남았어. 야밤에 누구랑 통화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기 아빠. 이제 얼추 들어갈 시간이 다 되니까 서로 시간 맞춰보는 거야. 내 시간이 많으면은 애기 아빠가 가게 들렀다 오고, 안 그러면 데리러 오려고. 집에 이제 퇴근해야지, 퇴근. 피곤함이 몰려오는 새벽 시간. 정리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들어가기 위해서 남편이 도착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정리는 미리 해놓는 겁니다. 노트가 이렇게 많이 쌓여버렸어. 여기도 있고. 근데 이건 다 뭐예요? 이게 내가 장사 처음 했을 때 쓴 노트 같다, 이게. 아직도 안 버리고 있거든, 이게. 그때 겨울이었어. 12월 달에 손님이 4년 전,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 시작했던 노래방. 그때는 진짜 나도 재밌었네. 처음 시작했던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나왔거든,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네. 엄마, 그럼 나는 어떻게 해? 그러더라고, 지나가서. 뭘 어떻게 다 컸는데. 내가 이제 그러고 이제 웃었는데. 잠시 후 아내를 데리러 온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다 끝나가? 응, 다 끝나고 6분 남았어. 오늘 내일 당은 벌었어. 모시러 왔지 뭐. 어머니? 네. 모시러 왔다고 표현을 하십니까? 생선 도매업을 하는 남편은 새벽 일찍 출근해야 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의 퇴근을 돕고 있는데요. 힘을 써야 하는 굳은 일들을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해놓습니다. 내가 내 자랑 같지만 많이 도와줘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잘 벌었으면은 내 엄마도 안 나와서 할 거고. 처음에는 이거 하지 말자고 했거든요, 이게. 여자가 이거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여느 때처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향하는 부부. 늦은 퇴근을 해서일까요?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집입니다. 피곤하신 않으시죠? 두 분은. 우리 아들. 아들.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귓속말로 해야 돼요. 우리 아들이 지금 2시 반이니까 6시 반에는 일어나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크게 떠들으면 잠귀가 맑아. 금방 깨요. 그러니까 맨날 오면 조용히. 행여나 아들이 깰까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운 엄마와 아빠. 새벽 퇴근 후엔 부부가 맥주 한 잔을 나눠 마시며 하루의 고단함을 털어냅니다. 이 순간이 부부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대화 내용은 단연 아들에 대한 걱정이 대부분입니다.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뿐인 아들. 고1이면 엄마가 많이 신경을 써줘야 할 때인데 일한다고 그러지 못하는 게 늘 미안할 뿐입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 안 깨워요. 저 혼자 일어나서 간다니까 진짜. 애들이 어디 그러냐고. 심통이 나서도 깨울만 한데 안 깨워요. 안 깨워. 그러니까 그래.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 요 근래 아드님하고 앉아서 얘기해 본 적이 언제신 것 같으세요? 아니, 에어컨 항상 있어요. 밤 시간 때 애엄마 따뜻한 게 애는 딴짓은 못해. 대화는 거의 뭐 밥 수준이고. 근데 왜 대화가 안 되겠어? 우리 얘기해봤는데 무슨 말을 하면은 딱딱 자른다 그러잖아. 근데 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 집에서 함께 있긴 하지만 대화는 없다는 아빠와 아들. 대화가 필요하다는 건 잘 알겠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부모는 고민이 많습니다. 다음 날 다른 엄마들은 바쁜 아침을 보내고 한가해질 무렵 노래방 엄마의 하루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밥 해주려고 노력을 하지. 근데 저녁 때는 아들 혼자 먹거든 저녁에는. 먹는 거라도 잘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뭐든 직접 만들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엄마. 어떤 걸? 매주. 서울 한복판 아파트에 매주까지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보여줘? 왜 이거 맛이 났을 텐데. 이런 엄마도 아들 문제에선 작아지기만 하는데요. 그래도 뭐 혼자 아침에 일어나서 가는 거 보면 대견하지. 대견하지. 뭐 방 좀 정리 좀 안 해놓으면 뭐 어때, 그지? 진짜 누구 말 맞다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새끼인데. 그런 금쪽 같은 아들이 요즘 엄마를 섭섭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참 저기 돼서 못 들어오게 해, 지방에는 또. 아, 못 들어오게 해? 어, 못 들어오게 해. 뭘 하는지 못 들어오게 해. 언젠가 한번은 기주야하고 녹화하라고 불쑥 들어갔더니 한마디 하더라고. 엄마, 이렇게 불쑥 들어오면 어떡해. 너무 작게 태어나가지고 혼자 병원에 일주일이 있다 나왔어. 35. 늦은 나이에 결혼해 얻은 귀한 아들. 많이 컸어 이제. 이제 다른 게. 이랬던 녀석이 언제 이렇게 큰 걸까요? 어려서는 엄마 아빠 옆에 찰싹부터 조잘조잘 이야기도 잘하는 수다쟁이였던 아들. 그런데 이제는 어쩐지 말 한번 붙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아들의 속내가 궁금한 엄마는 오늘 대화라는 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버스 타려고? 왜 이렇게 오늘 늦었어? 어? 청소 당번이었어? 어, 그러면 5시 넘어야 되네? 네. 아, 엄마 좀 일찍 나갈까 어쩔까 하고. 알았어, 기다리고 있을게. 얼른 와. 그려. 왜? 어, 가 대답의 다인 무뚝뚝한 녀석. 과연 오늘 엄마는 아들 마음의 문을 두드려 볼 수 있을까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아들을 기다려봅니다. 드디어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 그런데 야, 다녀왔습니다. 너 안 해? 기준은 엄마가 방출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기다린 엄마 마음도 모르고 방으로 직행. 어? 어떻게 생각해? 아, 먼저 아무 생각 없습니다. 대화 거부입니다. 기주야, 문들, 어머, 이거 왜 이렇게 잠겼니? 밥 먹을래, 지금? 이 말은 좀 되는 거지. 아니, 그냥 엄마가 나갈 때. 결국, 입도 못 대본 엄마. 진이 아빠도 가만히 있는데, 지금 뭐라고 대도 그 나쁜. 지금 상태 보셔. 그런 얘기를 내가 끊을 수나 있겠어? 그치? 보셨지? 도전부야 얘가. 소통이라는 게 안 돼. 응, 전혀 안 돼 있어, 진짜. 정작 궁금했던 성 이야기는 꺼낼 엄두도 못 낼 상황.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 일단 밥은 먹여야죠. 꽃단장? 꽃단장 아닌데. 아들과의 불통이 고민인 엄마는 1인 방송에서 답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라 조금 바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왔다 갔다 할게. 잠깐만 있어. 잠깐만. 얼른 나갔다 올게. 역시나 오늘도 바쁜 엄마. 어딜 가시나 했더니 노래방에 놀러 온 아이들을 즉석에서 섭외하러 나섰는데요. 일로 들어와봐 빨리. 애들아, 이런 방송은 처음이지? 환영한다. 괜찮아. 그냥 편하게 즐기면 돼. 인사들 좀 하셔. 저기 강남마 우리 애들 왔어요. 청소년 손님. 관심이나 고민거리? 자금? 자금, 대학. 취직, 취직. 맞아, 취직. 그리고 남자를 만나도 이제는 좀 안정적인 사람. 맞아. 알바하는 애들 말고. 정규직. 정규직. 뭔가
궁금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고민거리 많은 아이들. 아들 또래인 이 아이들이라면 엄마의 고민 해결에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엄마가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은 그냥 부담감 없이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일단은 뭐 그렇게 막 가리고 막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 터놓고 얘기를 해요, 엄마랑. 맞아, 맞아. 그러면은 이모도 얘기하기가 편한데. 근데 이게 애들이 성격이 있잖아요. 성격이 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내성적이야, 이모 아들은. 근데 좀 내성적이면 이제 좀. 그건 좀 그래.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언제 얘기를 해야 되냐고. 언제 그냥 그 타이밍이 언제. 그냥 툭 언제든지 같이 있으면. 그냥 밥 먹다 말고 너는 여자친구라고. 막 뭐해? 뭐 아니. 너의 뭐. 저희 엄마도 이제 이렇게 TV 같은 거 보다가 막 그런 장면이 나오나 이러면은 엄마 내가 그거 보면 안 되는데 이래서 왜? 이러면서 나도 알아 이러면서 근데 이제는 우리는 아저씨랑 이모랑 이모 아들내미랑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 텔레비전에서 순정이고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하면 애들이 이제 아 우리 엄마 아빠 너 보수적인 것 같다 그렇게 느끼니까 더 말을 못하죠 저희 엄마가 이번에 여행을 갔거든요 여행을 가잖아요 그럼 남자애들끼리 가든 여자애들끼리 가든 엄마가 장난치고 저한테 너 가면 여자애들이랑 같이 놀 거지 이래요 꼬셔서 놀겠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엄마 그럼 콘돔 엄마 사줄게 알아서 잘 갖고 가 그래서 엄마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콘돔은 나도 살 수 있다고 대화가 되는 아이와 엄마는 별의별 얘기를 다 할 수가 있네요 이게 엄마와 애들 사이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 이거 보고 이게 바로 아이들의 맞춤형 솔루션이 아닌가 싶은데요 엄마 얼굴이 밝아졌네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모도 한번 시도나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근데 너무 보수적인 것도 안 좋은 것 같아. 한 번도 못 그려봤어. 그러니까 그냥 정말 그냥 대답을 못 들어도 된다 생각하고 그냥. 대답을 그러니까 미리 저거 해. 그러니까 빨리 너무 자주 하면 안 돼. 네. 자주 하지 말고. 그렇게 정말 어쩌 아이가 너무 틈을 생겼다. 자주 해서도 안 되고 너무 그렇게 한번 물어봐야 돼. 그렇게 깊게 어? 물어보면 안 돼. 저요? 그게 그냥 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살짝만 이렇게 떠보듯이. 아들과의 대화 팁은 자연스럽게 오케이? 고맙고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고 다음에 또 2년 되면 한번 또 만나요 반갑습니다 아이들과의 1인 방송으로 한결 가벼워진 엄마의 마음 오늘 1인 방송 어땠나요? 사람 만나고 그런 거 막 그러니까 뭐 제가 얘기를 하는 거 저 얼굴 나오고 사람들이 저 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소통도 하고. 요즘에는 막 젊은 사람들이 저 인터넷 방송 많이 하는 걸 봤는데 어머님이 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아, 어머님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라는 거 이런 것도 취미생활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잘하지 않아요? 도전해봤어요. 아들한테 그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배웠고 오히려 아까 그 우리 집에 오는 애들 그런 애들한테 얘기 소리 들으니까 진짜 더 이렇게 마음이 와닿네 요즘 애들은 생각 의외로 화끈하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